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듀엣 무대의 512.1 저력을 보여드리고 빨라질 피아노라는 곡입니다. 잘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꼴찌하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더.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노래는 좋았어. 근데 최선을 다해 하나가 얘네 대본.
예, 다음 들려드릴 곡은 걔네 둘이 1대1 때 저하고 510점 받고 나서 저희 둘이 2대2 때 그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예, 우리가 이긴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라일락의 이 생성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네, 브레이브라는 곡입니다. 신나는 곡이니까요, 같이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저는 너무 걸려서 아 심심한 느낌이었어. 가서도 먹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어떡해. 여러분 저희 팀이 이렇게 1대1을 하고 나서 탄생을 한 게 처음에 저희 라일락 맨 처음 멤버로 여러분한테 루켄사이드라는 노래 저희 충신 그대로 그만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곡은 아 이게 울고 나니까 너무 어색하니 한 명이 우니까 다음에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그래요, 또 울고예요. 다음 빌려드릴 곡은 정말 신나고 너무나 저희가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서 되게 즐겁게 선곡을 했습니다. 국가대표에 나왔던 OST 중에 Butterfly, 나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역시 아내 여러분들의 순이 엄청납니다. 아, 예, 시간이 좀 났는데요. 아,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날 토크. 예, 형원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예, 포레스텔라 활동하면서 계속 공연 준비하고 있고요. 예. 다음 주에 이제 포레스텔라와 그리고 포르테 디카트로의 합동 공연 부산에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우! 부산이에요? 네, 부산. 멀리서 하네요. 네. 부산 제2의 도시입니다. 예. 자, 동무 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방송 촬영 끝나고 레베카 막공을 하고 네, 뮤지컬. 네. 그리고 명성황후에 감사하게도 캐스팅이 돼서 오늘 공연을 하고 왔어요. 방송에서. 네, 감사하게 지방 공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이에요. 뮤지컬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필립 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데 네, 저희 팀이 사실 말을 잘 못하는 팀이에요. 진실로 다가가는 거는 확실히 하는데 이걸 말로는 잘 안 하는 팀인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오페라 준비, 그러니까 카사노바 준비하고 있고 오페라 카사노바 플러스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머리를 빌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대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 예.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를 신세 대머리 가수라고 그랬어요. 저는 민머리였을 뿐입니다. 아빠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머리를 빌렸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네, 엎드려 절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때가 왔네요. 네, 마지막 곡은 이 곡을 끝으로 또 이제 해체가 된 그런 거죠. 그때 울었지. 네. 그때 울었어요. 울리고 왔어요. 맞아요. 이걸 끝으로 저희가 이제 라일락은 꽃잎이 떨어졌죠. 하지만 여러분 6월달에 다시 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모르죠. 언제 다시 필 수 있을지. 어쨌든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Fire in the Line. 나를 울어 불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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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